여러분 안녕하세요. 제가 이제 농장에 와서 지금 배추를 보고 있습니다. 김장 배추인데 지난 힌나노 때 배추가 조금 망가져서 다시 심었는데 현재 지금 약간 속이 차기 시작했죠. 근데 지금 이 속을 찬 시기에 꼭 해주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물론 이제 무릎병은 저희는 이제 걸리지 않으니까 관계없지만 물을 줘야 돼요. 지금 느끼신 분들은 물을 적극적으로 주시면 속이 바로 찹니다. 김장을 좀 늦게 하시더라도 속이 찬 상태에서 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리지 마시고 물을 줘야 돼요.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면 배추가 금방 속이 찹니다. 저도 지금 저희는 뭐 보다시피 비닐 멀칭을 하지 않았습니다. 하지 않고 이거 뽕나무에 떨어진 잎인데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뭐 병충해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원래 배추는 추워야 또 이게 속이 잘 차요. 우리가 이제 보통 식물들을 보시면 더워서 잘 자라는 식물이 있고 추워도 잘 자라는 식물인데 배추는 추워도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.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제가 이 올린 동영상을 조금 늦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좀 늦은 감이 좀십꼭 김장을 옛날 같으면 추울 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추울 때 하지 않거든요. 그래서 좀 일찍 심어요. 근데 오히려 일찍 심으면 병충해를 더찰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늦게 심었고 요즘 뭐 난방도 잘 되니까 안에서 이제 저기 김장해도 되겠죠. 그래서 보시다시피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조금 늦게 심은 분들은 물을 좀 흠뻑 줘라. 흠뻑 주면은 배추 속이 바로 찹니다. 뭐 지금 뭐 비료 같은 거 그런 거는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. 절대 마시고 그냥 놔둬야 돼요. 스스로 잘 자라게끔. 자, 걱정했었던 저희 김장 배추가 아주 잘 자라고 속이 차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. 0%의 농약으로 저는 배추를 재배하고 있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나중에는 배추 다 차고 나서 속을 자른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야, 배추 속 차기는 방법, 물을 지금 아침 저녁으로 줘라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